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무상급 식비를 세출 예산에서 삭감한 경남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도의회는 의장단이 급식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추경 예산안을 재심사할 계획입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상급 식비 643억 원을 세출 예산에서 삭감한 게 경남교육청 추경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경남도와 시군이 지원하지 않은 만큼 예산 삭감은 불가피하다는 교육청의 설명에도 무상급식을 위한 자구 노력이 없었다는 도의원들의 지적은 계속됐습니다. 자구책을 강구해서 최소한의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기대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국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의장단이 마련하기로 한 급식 중재안을 반영해 추경 예산안을 다시 심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회는 오는 20일까지 중재안을 내놓을 계획인데 교육청은 의회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의회가 역할을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홍준표 지사도 최근 한 언론과의 대담에서 도의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무상급식 지원은 없다던 입장을 다소 바꿨습니다. 관건은 중재안의 내용. 확정되진 않았지만 급식비 지원 대상은 늘리되 보편급식을 선별급식으로 바꾸는 안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급식비 지원 대상의 비율만 조정하는 것은 기만적인 미봉책이라고 중재안에 반발하며 무상급식의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청과 교육청이 도의회의 중재안을 수용하더라도 학교 급식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